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용역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이 방향과 다른 지침을 내린 교육청이 있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청소 용역회사에 소속돼 충남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. 같은 용역회사 소속인데 공립학교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학교에서 고용하는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. 하지만 이 여성은 여전히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입니다.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. 기분이 안 좋죠. 이런 차별은 충남교육청의 지침에서 비롯됐습니다.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공립학교엔 청소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선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다며 용역업체에 청소 업무를 맡기라고 한 겁니다. 공공 부분에 대한 교육공무직 전환이었으니까요.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닌 걸로 돼 있죠. 하지만 취약계층 고용 안정이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.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 양심에 반한 행위로 판단이 되니까 내가 못하겠다.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자율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. 사립학교에 직고용을 지시할 수 없다면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인데 충남교육청은 외부 용역을 선호하는 학교도 있다며 방침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